포항과 울릉도 뱃길에 2만 톤급 대형 카페리선이 도입됩니다. 1,000명이 넘는 승객이 탈 수 있고 차량을 비롯한 화물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데 여객선 결항으로 인한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170m 길이의 폭 26m에 이르는 대형 카페리선 뉴 시다오 폴호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울릉 크루즈로 이름을 바꾸고 포항과 울릉도 노선에 투입됩니다. 선박의 부피를 무게로 나타내는 총 톤수는 무려 19,988톤. 기존 울릉도 여객선보다 28배나 무겁고 울릉도 뱃길을 대표했던 선플라워보다도 8배나 덩치가 큽니다. 몸집에 걸맞게 승객 1,200명이 탈 수 있고 차량도 170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웬만한 파도에는 운항할 수 있어 포항 울릉 여객선 결항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의 배멀미 잦은 결항으로 인해서 관광이나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16일 이후에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 크루즈의 속력은 시속 37km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6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매일 밤 11시쯤 포항 영일만항을 출항해 다음 날 새벽 울릉도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울릉 크루즈의 모든 객실에는 침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울릉 주민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모시도록 각오가 돼 있고. 울릉 크루즈의 운임은 6인실의 경우 1명당 7만 원 가량, 4인실은 10만 원 수준입니다. 초대형 카페리선 도입으로 울릉도를 찾는 여정이 다양해지고 관광객 유치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용리입니다.